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들어와 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월요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한자릿수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바다에서도 곳곳에 기상청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황해와 제주 남부, 동해 중부에서 해황이 거칠겠고요. 황해 중부 쪽으로는 앞바다까지 특보가 발효될 걸로 전망돼 해상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 역시 경고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좋음 지수도 보이는 곳이 있긴 한데요. 해역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온통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물결도 물결이지만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서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4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부터 상황등도까지는 앞바다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돼 해안가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낫습니다. 물결은 1m 이내로 일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해서 낚싯대를 던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을 감성돔 낚시는 바다가 좀 더 안정적일 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도 바람이 낚시인들의 발목을 잡겠습니다. 이 정도의 세기는 바람을 향해 걷기도 힘든데요. 갯바위 낚시는 더더욱 위험하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해 보시죠. 제주 해안은 유일하게 좋음 지수가 나타나는 서귀포가 눈에 띄는데요. 다만 제주 남부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만큼 해안가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또 성산포에서는 오전에 침수 위험도 있어 출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